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소식이 있죠. 아실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텐데요, 뷔가 브이라이브 최초로 5억 뷰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와우 와우. 지난 2019년 6월 8일에 뷔는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일정 중 프랑스 파리 공연을 마치고 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오랜만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브이라이브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뷔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콘서트에서 느낀 팬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자신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또한 반려견인 연탄이를 비롯해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는 등 소소하지만 애정 가득한 이야기들로 팬분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시간을 선사했는데요. 당시에 팬들은 뷔의 이 나긋나긋한 목소리 덕분에 마치 영상 통화를 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난 8일 기준 5억 2,603만 뷰를 기록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로써 뷔의 오랜만이에요 라이브 방송은 2015년 네이버가 브이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제공한 이래로 최단기록 2억 뷰 달성과 최초 3억 뷰, 4억 뷰 기록 등을 차지한 것에 이어 이제는 5억 뷰까지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아,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뷔라서 가능한 겁니다. 이에 해외 매체인 올케이팝 측에서는 뷔의 브이라이브가 최다 조회수이자 최초로 유일하게 5억 뷰를 돌파한 방송이 되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와, 뷔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기록은 당연히 뷔만 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로 2억, 3억, 4억, 5억까지. 와, 안되겠다. 자, 이번에는 10억까지 도전. 너무 과했나요? 어쨌든 6억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억 뷰도 가능하고 7억 뷰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독보적인 옆라인을 자랑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7일 휠라 퓨전 공식 SNS에는 뷔의 새로운 화보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뷔는 보라색 셔츠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뷔는 높은 콧대, 도톰한 입술, 날렵한 턱라인을 선보이며 조각같은 옆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다른 화보 사진에서는 강렬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 뷔는 이 눈빛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압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접한 팬들은 보라색이 잘 어울리는 뷔, 진짜 옆모습이 조각같다, 치명적인 눈빛에 설레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